기자님 지난주에 또 방어진에 왔어요. 방어진 2탄. 여기가 많이 정비가 됐어요. 그러게요. 예전엔 이 길이 이렇게 단장이 잘 안 돼 있었거든. 지금은 정리가 아주 그냥 아주 멋진 문화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 아. 그래서 오늘 방어진에서 예. 제일 오래된 어. 제일 오래된 뭔가를 찾아라. 말 같지도 않은 방어진에서 제일 오래된 뭔가를 찾아라? 네. 저는 알 것 같은데. 조용히 하십시오. 방어진 촬영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마 네. 아실 텐데 가장 오래된 걸 찾으시면 됩니다. 방어진에서.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예예 예. 언제 방어진까지? 아 여기 계시는 줄 알고 찾아왔죠. 예 이거 다 수리용이에요? 통닭에서 중국에서 수입해 오잖아요. 예예. 예. 판매만 하고 예수 세탁 없어요. 그럼 맞아요. 이제 뭐 하나 하고 예예. 예. 뭐 하나 놨다가 보면 그 중에 이제 부품도 예. 곧 수리하고. 진짜 이게 요즘 잘 없는데 잘 없지요. 예예. 예. 아직도 이렇게 하시네. 예, 제가 예. 한지 벌써 한 53, 4년 되고. 와. 아마 제가 울산에서도 보면 꾸준히 하는 데는 그러네요. 아직까지 제가 예. 뭐. 그러면 자 질문 들어갑니다. 예. 그 이 방어진에서 제일 오래된 무엇이 있는데 날 보고 찾으랍니다. 이쪽 도로 쪽에 그 목욕탕. 어? 목욕탕이 한 100년 가까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여기 옆에 안 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목욕탕이 100년 무슨 된 목욕탕. 목욕탕이 무슨 100년 전에 무슨 목욕탕이 있었어? 알고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거기 갔었어요? 예, 목욕. 아, 예, 우리 할머니, 우리 예. 할머니가 96세 돌아가셨는데 예. 할머니 시절 때도 여기서 했거든요. 아, 근데 아니 무슨 건물은 뭐? 아이고 건물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아, 이거는 진짜 오래됐어요. 그래요? 예. 저 부인이 계시네. 사장님 네. 계시네. 네, 사장님도 계시네. 아 이쪽으로 와 보세요. 여자분 아무도 없네요. 이 집이 없어요. 이모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 처음에. 처음에 일본 사람들이 지었기 때문에 네. 몇 년 전에 지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대충 뭐 거의 뭐 100년 가까이 됐다. 100년 그렇죠. 100년 네. 저희들이 예 100년 됐다니까. 예 일본 사람들이 여기 지어가 네. 하시다가 아. 우리 어른이 받아가 아, 하시고 해방되고 받아서 예 받아가 하시고 아.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직자라고 있습니다. 예예. 어 그 이 집이 자 이제 그러면 이 집이 뭐야 이 집이 정답인 거야 아닌 거야? 이 집도 상당히 네. 오래됐는데 아, 그러니까 오래됐잖아. 그래. 여기는 아닙니다. 뭘 그러니까. 아니라는데? 이 집보다 더 오래된 집이 있다는데? 이 집보다 더 오래된 집요. 자, 지금 나 다 이 네. 집도 오래되고 다 오래됐잖아. 여기 아니 그렇죠. 남아 있는 거냐 다 오래됐다 이거. 제가 집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오래됐지. 안녕하세요. 예. 여기 뭐 간판은 이불점인데 아주 젊은 청춘분들이 여기 뭐 하는 데예요? 아, 저 여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고요. 도시재생하는. 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이제. 예예. 방어진에서 제일 오래된 뭐를 찾으라고 그래요? 뭐를? 쌍으로 이제 할아버지 소나무, 할머니 소나무가 있는데 둘 다 이제 뭐 한 곳은 이제 1000년 가까이 됐다는 아, 설도 내려오고 있고요. 예. 어디예요? 지금 현장에서 예. 보시게 되면은 예예. 여기 바로 옆쪽에 있거든요. 어디 저쪽에 옆으로 돌아가 보시면 네. 이제 할아버지 손으로 그게 더 오래된 거예요? 네. 그럼 뭐 그거네. 그거지. 우리 방어진 항을 다시 한번 멋지게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살리자. 예. 소나무가 어느 게 할아버지 소나무라니? 야아 여기 왜 소나무가 있네? 야, 아, 진짜 오래되긴 오래됐다. 식수년대는. 천년 추정을 한다는데 지금부터 천년 전에 용나무 아래 나라의 재앙을 막아주는 수호신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 안녕하세요 스님. 예 안녕하세요. 이 나무의 유래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 있는 집이요. 예. 저희 동굴 안에서 저희 천년에 살던 용이 예. 그 여의주를 물고 그 승천을 했답니다. 네. 그 이제 호강상제가 네. 솔씨를 이래서 용나무가 되었다 이래가지고 전설이 네. 수호신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 한 지역에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오래된 소나무가 있다는 게 이게 신기한 일 아니에요? 예예. 예. 아, 이 스님이 잘 지키셔야 됩니다. 예예. 자, 예. 그렇죠. 예예. 자, 오늘 저희가 찾던 가장 오래된 예. 소나무가 맞습니다. 맞답니다, 스님. 박수. 아, 예.
스님 덕분에 제가 오늘 맛있는 음식을 또 먹게 됐습니다. 아, 예, 예. 우리 소나무는 진짜 스님이 이제 책임지고 지키셔야 돼요. 예,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잘 부탁합니다. 예, 스님. 네. 예. 사실 나도 오늘 여기 와서 촬영하면서 방어진에 대해서 몰랐던 걸 사실 많이 배웠어요, 공부했어요. 저런 소나무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 어때요? 뒤에 보시니까 네. 예상이 되시죠, 오늘은? 아, 뭐 올 때부터 예상했죠. 방어진 하면 이 풍성한 해산물 아니겠어. 들어가셔서 네. 네,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예, 자, 들어갑니다. 어이,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이거 우리 방어진에 예. 내가 이거 참가자미를 많이 잡고 오는. 아, 참가자미는 진짜 예. 참말로 맛있거든. 그래서 근데 요즘 제철에 먹어야 모든 게 제철이 예. 최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썰은 방법이 무슨 꽃처럼 무슨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참 먹기 아까울 정도. 예. 요거하고 요거 뭐가 달라요? 이거는 뼈채, 뼈로 썰은 거고. 채 썰은 거고. 이거는 뼈 없이. 뼈 없이 뼈 발라내고. 손님들마다 이렇게 다양각색이고. 예, 예. 요게 이게 등 쪽이고, 예. 요 하얀 요거는 이제 배, 예. 요거는 이제 뼈채 썰은 거고. 이 같은 가자미지만 예. 뭐에 어떻게 먹어야 진짜 맛있고 잘 먹을 수 있다. 백김치라고 예. 같이 이 곁들여서 싸가 드시면 더욱 더 맛이 더 좋아요. 오늘 잘 먹겠습니다. 포식합니다. 예, 아주 행복하게 제가 잘 먹을게요. 예, 예,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아,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지. 일단 요걸 썰어서 요하고 같이. 회는 가자미 회는. 바로 이거야. 씹는 이 육감이 살아있으면서 맛이 기본적으로 이게 낫네, 나는. 아, 새꽃이네? 어, 이게 더 꼬셔. 나이가 들어갈수록 칼슘을 먹어줘야 된다고, 칼슘을.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 여기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는 하여튼 그런 사람들. 예. 조금 뭐 나른하다, 피곤하다, 일에 의욕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이거 먹어줘야 된다는 얘기. 새꽃이 뼈는 좀 질기지 않나요? 아니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씹는 맛이 이게 낫다니까? 그게 새꽃이죠? 네, 새꽃이. 아, 이건 크게 썰었네. 이 씹는 식감도 상당히 좋아. 예, 이제 뱃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뱃살. 아, 이게 진짜 이 뒷맛이 좋구만. 먹고 나도 입안에 이 아직도 그 생선의 이 향이, 고소함이 그대로 머물러 있어. 이걸 또 그냥 이것만 먹으면 안 돼요. 이제 마늘도 한 점 딱 올려가지고 만두 싸듯이. 이 양이 뭐 이렇게 작아, 이거. 아, 이거 더 푸짐하게 싸야겠는데? 맛있다. 궁금한 게 뭐 있어? 그냥 맛있어. 사람아, 그냥 이번에는 대왕쌈 한번 가시죠. 대왕쌈? 대왕쌈. 자, 새꽃이 두 점 들어갑니다. 두 점. 자, 새꽃이 두 점인데 새꽃이는 양이 많습니다. 크게 썰어서. 자, 그 다음에 등살. 요거는 된장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뱃살 갑니다. 아, 뱃살 가기 전에 중간에 예, 김치가 들어갑니다. 김치. 자, 김치. 예. 그 다음에 이번엔 뱃살 들어가겠습니다. 아, 진짜 왠지 오늘 되게 행복한 거 있지? 아, 초장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늘 올라가겠습니다. 마늘. 좀 뭔가, 그래도 뭔가 아쉬운. 그래도 뭔가, 뭐가 하나 더. 전복이 있습니다. 전복, 예. 자, 전복. 몰랐지요? 자, 전복 갑니다. 전복도 두 점이. 두 점씩입니다, 무조건. 와, 이거. 가자미 회 햄버거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하나에 만 원짜리입니다. 아, 뭐 가격을 하면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소리가 씹는 소리가 무슨 강바닥을 헤엄치는 소리 같지냐? 막 벌보덕 벌보덕. 바닷가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아, 진짜 내가 바다를 쫙 먹는 그 느낌. 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드신 건 뭔데요? 헐. 이제 예, 이제부터 먹는 겁니다. 이제부터. 방금 아까 뵀잖아요. 근데 이것도 네. 뭐예요? 이거는요? 예. 이게 뭐예요? 예. 물메기 탕이라고. 겨울철에만 예. 아주 유행하는 그 탕인데 콜라겐도 진짜 유능하네요. 아, 그래요? 예. 콜라겐이 진짜 많은 양이. 그럼 이거 먹으면 이제 내일 아침에 나 보송보송해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와. 예. 와. 살덩어리 봐라, 이거. 예. 와. 비린내 하나도 없지요. 비린내 하나도 없지요. 근데 얘, 내가 지금 먹은 거야? 아니, 들어갔는데 없어졌는데?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어떤 놈이 지금 무슨 장난을 친 거야? 아니, 내가 다시 이게 무슨 이게 응? 아니. 나 분명히 먹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 안 씹으세요? 아니, 없어졌어. 이게 뭔가 있어 지금 이 이럴 수가 없어. 이름도 잘 지었네. 물메기듯이 그냥 아, 쑥쑥 들어가네. 쑥쑥 들어가. 아 예. 오늘 사장님의 이 야 이 회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나. 거기다 물메기탕도 이거 완벽하고. 오늘 저는 방어진 여러분 방어진이 말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오시면. 동해바다의 싱싱한 생선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울산에서 방어진이다. 하여튼 뭐 이제 만든 이게 뭐예요? 되게 아 진짜 아이고 아 왜 이래? 감사합니다. 요즘 이제 이 대게도 이제 제철 아닙니까? 네, 네. 그래도 방어진 하면은 가자미도 있지만은 대게도 유명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어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오시고 내일도 오시고. 그 다음날도 또 와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PD가 마무리를 지으라니까 예, 짓고 저는 여기서 계속 또 먹고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